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나 교실 입시를 두려워하는 아이를 만나서 그때 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실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애들 6교시에 나와서 혹은 7교시에 나와서 위클래스 있다가 교실에 와서 엉덩이 짚고 가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그 아이들을 교실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뭐냐면 이 지읒지읒합니다. 지읒지읒함. 뭐가 향상되어야 애들이 교실에 들어갈 용기를 낸다. 내 자존감. 얘네들이 사실은 왜 교실을 붙으라고 우울하거든. 근데 우울을 잡아먹는 최고의 백신이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 아이가 잘하는 뭔가를 자꾸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학교 초등학교 있을 때 여학생이 그렇게 자해를 자꾸 해요. 근데 그 아이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는 거기 선생님들 그림 보시죠? 뒷면 보세요. 그림사진은 만화 그리는 것만 좋아해.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교사가 할 때는 너는 만화 그리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니 이러지 말고 만화를 통해서 수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 아이에게 또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를 만화로 그려봤을 때 그 다음날로 15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안 나오다가 영어 듣는 날만 학교에 나온 거야. 왜? 인정받은 것도 친구들한테. 그만큼 자존감이 소중하고. 그래서 군뱅이도 무슨 재주 있다? 부르는 재주 있어요. 아이의 강점을 집요하게 찾아서 그거를 교과와 연결시켜 주시는 거. 그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또 좀 이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